서양 화가의 작업실과는 왠지 어울리지 않는 공구 소리가 들리는데요. 붓들이 80, 60, 40, 다 1cm별로 다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써밋이 마모가 되니까 꽃 같은 붓이도 구해지기 힘들으니까 제가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조립해서 썼어요. 좀 우스워요. 제가 이렇게 하는 거 스스로가 봐도. 쓰다 남겨진 물감을 모두 섞고 크고 작은 붓을 한 대 엮어 선을 그린 것이 일필 회화의 시작이었습니다. 이게 붓을 붓을 이렇게 드레싱처럼 굉장히 이걸 많이 해줘야 붓이 깨끗하게 결이 나가요. 머리카락처럼. 아무런 밑그림 없이 하얀 캔버스 위에 물감을 붓고 거기에 원하는 색을 더하는 최행숙 작가. 한 번의 붓놀림이 처음이자 마지막이 되는 터라 작가의 얼굴 위로 여러 가지 생각이 스치는데요. 그것도 잠시. 그 생각이 하나의 선이 되고 그림이 되어 캔버스 위를 훑고 지나갑니다. 거침없이 그어진 한 획은 엄청난 에너지를 뿜어내는데요. 휘몰아치다 되돌아오고 때로는 예상치 않은 흔적을 남기며 생동감을 그대로 전달합니다. 짧은 시간 모든 기운을 모아 그린 그림. 과연 작가에게 어떻게 다가갔을까요? 처음에 구성은 다르게 했는데 좀 다른 또 조형이 나왔어요. 근데 뭐 썩 나쁜 것 같지는 않은데 흡족하진 않아요. 근데 참 좀 아이러니한 것이 첫눈에 들어온 작품이 나중엔 좀 애매할 때도 있고 처음에 또 불충분하다 만족이 덜 돼가도 다음에 또 보면 잘 안 지웠구나 이렇게 할 때가 있죠. 근데 사실 작품은 베스트만 살아남아요. 그렇게 해야 되고. 작가의 의식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비구상 작업을 주로 했던 서양 화가 최행숙 씨. 그런 그녀에게도 꽤 오랜 시간 캔버스와 마주할 수 없던 때가 있었습니다. 시련의 시간을 끝내고 다시 찾은 작업실에서 그녀가 제일 먼저 한 일은 버려두었던 물감을 소비하는 것. 그리고 남아있던 물감을 한 대 섞어 그 색으로 한 획을 그었는데요. 붓이 지나간 검은색 흔적과 남겨진 여백에서 강렬한 힘을 느낀 작가는 그때부터 일필 회화에 몰입했다고 합니다. 통영의 한 카페. 오랜만에 마음 맞는 지인들과의 만남이 있었는데요. 선생님 고백자 쓰시는 근데 선생님 그 색상이 요번에 아리랑이라는 걸 하면서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그 전에는 흑백으로 모노톤 하셨던 것 같은데. 그래서 모노톤을 한 5년간 썼죠. 5년간 썼는데 지금 7년 차인데. 아리랑이라는. 아리랑 이제 예 그게 한 3년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타이틀을 정해놓고 한 건 아닌데 오방색을 쓰니까 오방색 쓰기 전에는 이제 뭐 레드나 블루 단색 톤을 많이 써봤죠.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빛나는 것은 블랙이었고. 사실 모두들 개인 작업을 하고 있는 탓에 한번 모이기가 쉽지만은 않은데요. 이런 귀한 시간 차곡차곡 쌓아가는 이야기들과 시간들은
이들에겐 작품의 소재가 되고 작품을 하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동료들을 이렇게 가끔씩 나와서 정말 참 모두 다 작업실에서 제 일만 하고 있다가 행사장에서 만나면 그냥 인사나 하고 식사 간단히 하고 시끄럽게 나와버릴 수밖에 없는데 참 허전하거든요. 이렇게 또 사적으로 이렇게 시간에서 만나면 서로 에너지도 얻고 또 정보도 이야기를 하면서 응원도 해주고 또 거기서 또 우리가 또 아이디어가 떠오르기도 하고 정말 필요한 시간이죠. 절대 필요한 시간. 늦은 시간, 그녀의 작업실. 최행숙 작가는 제법 큰 사이즈의 캔버스를 혼자서 옮기고 있었는데요. 붓질하는 순간은 짧지만 그 준비 과정은 예산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지금 몸이 올라가야 되고 발을 이렇게 힘을 주고 탁탁 치면 판이 핀이 연기 빠질 수가 있어요.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해야 되고 이게 지금 쿵쿵거리거든요. 이러면 찌그러지는 거예요. 내려앉아요. 잘못하면 무릎을 탁 치고 하면 지금 이런 핀 같은 거 그래서 받쳐줘야 돼요. 150cm도 채 되지 않는 작은 책으로 자신의 키를 훨씬 넘는 캔버스를 쥐락펴락하는 작가 최행숙 씨. 작업의 시작에서부터 끝까지 오로지 혼자의 힘으로 해야 하는데요. 그래서일까요? 캔버스를 다루는 요령이나 아이디어가 점점 다양해진다고 합니다. 캔버스 바닥을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과정은 필수. 바닥이 고르지 않으면 붓결이 제대로 나오지 않기 때문인데요. 이게 백칠이 이게 화이트 그림 배경이 이렇게 베이지 밝은 색이니까 얼룩이 많이 묻어요. 굉장히 민감하게. 먼지나 얼룩 역시 붓결에는 치명적이라 꼼꼼하고 세심하게 털어냅니다. 세워서 그린다든지 네. 그런 게 아니고 이거는 눕혀서 하는 항상 이 모양입니다. 네, 모든 게 잡든 크든 다 이 스타일로 바닥에서. 왜 그러죠? 그 물감이 흘러내리니까요. 위로 할 수 위로 없죠. 제가. 네. 물감이 아크릴 물감 흘러내려버리잖아요. 그냥 붓을 들고 있어도 그대로 흘러내리니까 작업이 안 되죠. 이렇게 해야 작업이 돼 물감이 이렇게 수용이 되죠. 물감을 짜는 개념이 아니라 들어붓는 개념이. 한 번 스치면 바로 굳어버리는 성질의 아크릴 물감. 그 양만 해도 어마어마한데요. 보통 여기에서 한 5개 내지 10개를 부어서 믹스에 씁니다. 아주 한 3분의 2 정도는 채워서. 그래야 나머지 첫 짝이 실패했을 때 계속적으로 할 수가 있지. 또 그 끊기면 안 되잖아요. 또 다시 익숙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근데 지속적으로 그 작품이 버렸다고 해서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못해요. 사실 너무 힘들어서. 많아야 한 세 번. 사실 세 번도 기운 빠지죠. 이제 세 번도 약하죠. 두 번까지가 딱 좋습니다. 오방색을 기본으로 하되 서로의 색을 조금씩 섞어 또 다른 오방색을 만들어내는데요. 그것이 또 작품의 다양성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이 물감을 섞어서 그 과정과 또 그림이 또 초필에 나오면 참 좋은데 그렇지 않았을 때 그 뒤 데미지가 엄청 작업을 많이 요합니다. 시간을. 단숨에 완성되는 작가의 작품과는 다르게 캔버스를 다듬고 물감을 섞어 준비하는 데만 해도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요. 이 모든 것이 한 획을 긋기 위해 필요한 인내와 사유의 시간이라고 작가는 이야기합니다. 머릿속으로 수없이 그렸던 밑그림을 실제처럼 먼저 행위로 그려보는데요. 캔버스의 크기와는 상관없이 그리기 직전의 압박감은 언제나 상상을 초월한다고 합니다. 맑은 캔버스를 색으로 머금은 붓질로
빠르게 채워 넣어야 하는 작업. 작은 몸을 던지다시피 해야 하기에 작가는 쉽게 손을 대지 못하는데요. 저렇게 물감이 지금 장전이 총에 장전이 되어 있는데 총알이 나를 올렸을 때 기분대로 나와야 되는데 지워야 된다는 판단이 오면 참 허무하거든요. 근데 그림을 좀 행복하게 그려야 되는데 저는 너무 이렇게 전투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나왔을 때는 그 희열이 막 배 이상이지만 안 됐을 때는 와 이거 참 좀 더 이렇게 편한 그림을 할 수 없나 이렇게 생각하죠. 매번 전쟁을 치르는 심정으로 그림을 그린다는 최행숙 작가. 모든 마음의 준비가 다 된 듯 캔버스에 물감을 붓는 손이 빨라지기 시작합니다. 그의 손에 의해 마지막 물감까지 제자리를 잡습니다. 깊은 숨이 한 번 토해지고 붓을 손에 맞춰 이리저리 돌려보는 작가에게서 엄청난 긴장감이 느껴지는데요. 드디어 한 획의 찰나가 시작됩니다. 오방색을 머금은 붓이 캔버스 밖으로 던져지고 하나의 의식을 치룬 듯 그림과 행위가 일체가 되어 작품이 되었는데요. 한순간에 그어진 선 안엔 작가의 의식과 자연스러운 붓놀림이 버무려진 아리랑이 있었습니다. 일필의 조형으로 화면을 채운다는 건 그 객관성이 아닌 주관적이지만 역시 참 많이 힘들어요. 일필이지만 전체를 움직여야 되고 또 여백이 있지만 충만돼야 되고 공간이 그런 조형들을 그렇다고 계산을 해서가 아닌데 잘 나와 뒤를 붓을 떠니도 안 되는데 뒤도 보기 싫어요. 결과가 어떤가 싶어가지고 지금도 마치고 나도 막 손이 막 떨리는데 화려한 색감으로 캔버스를 채운 아리랑. 작가에게 아리랑은 단색의 지루함에서 벗어나고 싶어 시작한 일종의 실험이자 즐거운 일탈이었다고 하는데요. 묵직한 모노톤을 벗어나 색감을 더한 일필 회화. 붓이 지나간 선 하나하나엔 그야말로 활기와 입체감이 가득했습니다. 아리랑이 정말 우리나라의 그 민요 평범한 그 논리이지만 뭐 이런 역사성이란 다 있지만 물론 제가 오방색에 들어가서 아리랑 타이틀을 붙인 건 맞습니다. 맞지만 그렇게 해놓고 보니 너무 아리랑이었어요. 그 리듬이나 정말 음악적인 리듬이나 회화적인 리듬이나 아리랑이었어요. 이렇게 소용치는 구비구비 역사성 뭐 그런 거 말을 맞춰서가 아니라 제 느낌이 그렇습니다. 1차적으로 제가 느낌이 그렇게 늘었으니까 리듬이 있고 또 경쾌하고 좀 즐거운 그런 느낌. 우리나라가 너무 운기가 어려운데 희망 보면 그림을 보면 바이탈리티다운 느낌이 나면 그 제가 주제를 충실히 했다고 할 수 있는 건데 누구나 자기 반 자기 작품에 만족하기도 하고 불만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그래요 사실은. 근데 아리랑에는 충실한 것 같아요. 문화예술의 도시 경남 통영. 통영 시내 한 전시장에서 활력과 생동감을 주제로 최행숙 작가의 작품이 전시 중이었는데요.
작품 초기 블랙의 모노톤 작품부터 지금의 오방색, 아리랑까지 그간의 작품을 총망라한 개인전이었습니다. 너무 감동적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기운이 넘치고 역동적이고 힘이 에너지가 가슴 속에 오는 그런 걸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굉장히 현대적이지만 지극히 전통적이기도 한 최행숙 작가의 작품. 그녀의 작품엔 특별한 형식이 없는 만큼 보는 이들의 느낌도 다양한데요. 하지만 붓결이 만들어낸 간결한 구성에선 누구나 강렬한 기운을 얻어갑니다. 스스로 어떤 일을 했을 때 좌절감이 많이 옵니다. 컨디션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안 맞을 때가 있어요. 작업이 다 잘 나올 수 없고 그림을 그린다고 다 작품이 되는 건 아니니까요. 그렇지만 그게 전시장에 와서 관객이 보고 좋아하고 저한테 그렇게 칭찬을 하면 그런 환호를 들으면 무대에서 배우가 그냥 그 라이브 현상에서 박수 듣는 것처럼 기분이 아주 좋죠. 흥분되고 전달되었다는 건 정말 좋은 일이잖아요. 커뮤니케이션이 되니까. 일필 회화를 하기 전에 초기 그녀의 작품은 사실을 묘사하기보다 작가 자신의 의식을 불어넣는 비구상 회화가 주였습니다. 비록 비중은 작아졌지만 일필 회화 중에 일탈로 비구상 회화 작업 역시 계속되고 있다는데요. 지금까지 제가 해왔던 해왔던 그림은 비구상이었죠. 정확하게 구체적인 그림이 아니라 작가의 의식을 넣은 묘사가 아닌 다소의 작가 의식이 들어간 그런 그림이었죠. 그리고 지금 제가 하는 그 그림은 정확하게 미국의 1930년대 이후 60년대 하던 추상 표현주의에 가까운 그림이에요. 얼마 전 작가는 자신의 작품 아리랑을 제품과 접목시키는 작업을 시도했습니다. 네. 오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아, 예. 네. 잘 계셨어요? 네. 네. 반갑습니다. 요즘 작품 활동 어떠신가요? 네, 작품을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예. 드시죠. 예. 선생님, 이게 제품이 나왔는데 한번 보시죠. 어떠신지. 네. 예. 그 작품이 어떻게 콜라보되나 신경이 많이 쓰였는데 생각보다 참 잘 나온 것 같아요. 예. 지금 TA하고는 너무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컬러 자체도. 예. 내용과. 뭐 여러 가지 어려움 없었습니까? 아, 예. 예. 선생님 작품 자체가 굉장히 오색감이 굉장히 뛰어난 작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그 색감을 뽑아내는 되게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 기존에 나오는 제품들은 그 지역적인 제품이었습니다. 그런데 지역을 넘어서 전국을 대표하고 또 전국을 넘어서 심지어는 세계적인 제품을 한번 만들어보자는 계기를 작은 기업이지만은 한번 기획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우리는 이런 그 서양화이지만 한국적인 이미지가 강한 그 최행숙 작가님의 바이탈리티라는 이런 작품을 가지고 접목을 하게 되었고 그게 큰 결실로 나타난 것 같습니다. 최행숙 작가는 지역 업체의 제품에 자신의 작품을 결합해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내는 것에 매력을 느끼고 있었는데요. 아무리 좋은 작품이라 해도 많은 사람들이 보지 않는다면 빛을 발할 수 없다는 생각에 흔쾌히 제안을 받아들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이 TLC의 브랜드에 그리고 많은 작가들이 다 작품도 좋고 많은데 제 작품들을 써줘서 저는 개인적으로 참 감사하죠. 홍보가 정말 더 잘 됐으면 좋겠어요. 예, 아유, 네. 저희가 너무나 감사하다는 겁니다. 예. 내친 김에 제품 생산 현장을 찾아 그 감회를 느껴봅니다. 직접 이렇게 네. 병이 입혀져서 제품을 보시니까 어떠세요? 뭐 그림하고 또 느낌은 다르지만 더 활력적으로 더 에너지가 넘쳐 보여요. 예. 네, 실제로. 되게 잘 될 것 같습니다. 네, 디자인이 참 마음에 들어요. 아유, 다행이에요. 네, 정말 마음에 수고했습니다. 예, 네. 네, 많이 수고했습니다. 하나의 제품이 되어 한 발짝 더 대중에게 다가가는 아리랑.
작가의 기대 또한 컸을 법한데요. 내가 막 고민하고 힘들었던 어떤 그 과정이 아니라 예쁘게 디자인돼서 아주 좀 단장을 한 느낌으로 한 명 한 명 오는 걸 보니까 정말 뿌듯했어요. 그리고 대중 속에서 또 제가 어느 거리를 지나가거나 테이블에서 그 병이 티가 나와 있어 사람들 마시는 느낌이 얼마나 제가 행복하겠어요, 순간. 와, 이건 정말 참 재밌는 일이야. 이렇게 서로 문화를 이렇게 예술 공유할 수 있다는 거는 참 좋은 것 같다. 말 이상으로 참 뿌듯했어요. 실제 최행숙 작가는 자신의 작품을 대중에게 알리고자 꾸준히 노력하고 있는데요. 생동감 있는 선의 느낌이 다양한 분야와 접목했을 때 분명히 잘 어울릴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 중간에 상당히 제가 지루함과 여러 가지 또 같은 패턴이나 또 어떤 제 몸 안에서 나오는 이 한계성에 대해서 비슷한 조형들에 굉장히 제가 많이 힘들었어요. 부딪힌다든가 좀 더 다른 게 없을까 변화를 주고 싶은 게 칼라였고 또 더 나아갔던 게 아리랑이었고 그렇지만 지금 아리랑도 지금 열심히 지금 진행형을 하고 있지만 또 다른 패턴을 향해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동시에 하고 있죠. 현재는 집중하는 것은 현재는 아리랑이지만 또 그 선으로 인해서 어떤 아주 공간성이 아주 자유로운 공간성에 피를 한번 던져보고 또 아래에는 또 풍경이 또 잔재해 있다든가 여러 가지 그런 아이디어를 좀 생각하고 있어요. 춤을 추듯 캔버스 위를 자유롭게 움직이는 단 한 번의 분놀림. 오방색의 화려함으로 운율과 리듬을 더하는 아리랑을 작가 최행숙 씨는 한 발짝 더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이라고 말하는데요. 끊임없이 색다른 아리랑을 위해 고민하고 노력하는 그녀에게서 또 다른 아리랑을 기대해봅니다.